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. 월요일 날 보고로 혁신의 활동은 다 종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맨 먼저 대통령께 감사를 드립니다.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을 하셔서 좋은 후보들이 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.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이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. 우리 혁신 의원들한테 이제 제일 고맙고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 국민 눈높이에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%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.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머지 50%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, 또 혁신위원 여러분, 또 언론 여러분,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이걸로 모든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날 혁신 안을 마지막 안을 이제 올리고 백서를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